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안내해드리는 홍차 언니입니다. 오늘은 찻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서양에 홍차가 처음 전파되던 시기에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는 티 문화가 있었는데 아실까요? 궁금하시죠? 자, 함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여러분, 서양에 처음 차를 도입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17세기에 중국에서 처음 차를 들여와 서양 곳곳에 전파를 시작합니다. 당시 상류층 사회 기부인들이 신부 수업을 받으러 갈 정도로 그 문화는 굉장한 큰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 문화 안에 홍차 문화도 속해져 있는 거겠죠? 자, 이로 인해 홍차 문화는 유럽 곳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파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는 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티볼에 티를 넣고 찻잔 받침에 부어서 마시는 문화를 말합니다. 티볼이라 함은 티잔의 손잡이가 생기기 전 티를 우려 마시던 찻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찻잔 받침으로 티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일본의 한 서양 도자기 연구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찻잔이 뜨거워서 손으로 잡기 힘들었다는 견해인데요. 실제로 티볼에 티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잡으면 너무 뜨거워서 마시기 불편했겠죠. 그런 점에서 찻잔 받침은 가장자리와 밑 부분을 번갈아 잡으면 들기도 편하고 차를 입에 가져가는 동작도 자연스러워졌을 겁니다. 둘째는 티볼이 티를 우리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견해인데요. 찻주전자를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티볼에 직접 찻잎과 물을 부어 티를 우렸고, 찻잎과 찻물을 분리시키기 위해 받침 접시에 찻물을 부어 마시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바로 티볼에 스푼을 휘저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녹차에 부의 상징이었던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마셨는데, 그것들을 섞기 위해서는 휘저을 스푼이 필요했을 것이고 스푼의 흔적이 남았다고 보았는데요. 반면 찻잔 받침에는 티볼에서 남아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 처음 차를 접했던 역사 안에서 티볼과 티잔의 스토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홍차와 관련된 에피소드 전해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중국의 차를 서양에 전달한 나라는 네덜란드였고요. 두 번째, 네덜란드 차 문화 안에 티볼과 찻잔 받침의 스토리를 정리해 보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양에 처음 전달된 차는 홍차가 아닌 녹차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차 언니였습니다. 안녕!